아시겠죠? 지금부터요. 민법 총칙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셔요. 문제 가지고 있죠? 자, 1번 보면 법률 사실하고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여기서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이러면 이 계약이란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로서 이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죠? 합치가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죠. 이러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런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행위다. 이렇게. 자, 그럼 2번은요. 어떤 사정을, 여기요. 알지 못한다죠?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선의라고 하죠? 선의는 뭐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저것은요 깊게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법률 사실은 여기 용태하고요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용태라는 것은 외부적 용태하고요 여기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이 내부적 용태는 의사적 용태, 관여적 용태 이런 것들이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만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것이지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99% 뭐가 나왔냐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표현행위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있잖아요. 그것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내부적 용태는 뭐가냐면 선의하고 악이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의는 뭐다? 모른다. 악의는요? 알고 있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요 관념적 용태에 속하면서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좀 그렇죠. 사람의 정신작용 그러면 여기 봐 정신작용 우리가요 용태라고 하는 것은 용태잖아요. 이 용태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 여기요 정신작용할 때 용자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고 태양은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법적인 사고를 그것을 분류해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봐요. 여기서 이 용태하고 사건이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은 용태가 아닌 거잖아요. 용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건이다. 그럼 이러면 사건은 뭐죠? 사건은 뭐에 속해요? 법률 사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경과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 소멸시효가 있죠. 우리가 채권은요 10년의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없어지죠. 그런데요 취득시효는요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이다?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을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무권 대리행의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죠. 최고하고 추인은 달라요. 추인은 추인하고 철회는 뭐다? 단독행위죠. 이건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여기 최고는요. 최고. 최고하고 거절하고. 최고하고 거절을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이 의사의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요.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것은 뭘 묻는 것이다? 그것은 의사표시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독행위를 묻는다. 즉, 추인을 묻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요. 민법 제552조라고 되어 있죠. 이런 민법 제552조가 뭐예요? 민법이란 것은 법률이란 말이죠. 법률이요. 552조가 뭐예요? 그건 법의 규정이죠. 그럼 법의 규정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를 모두 어떻게 나누어요? 법률행위? 우리가 민법총칙을 배웠기 때문에요. 법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약에 의해서 등기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법률 요건은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 원인에는 뭐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어?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요 뭐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죠.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모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여기가 사무관리. 사무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불법행위하고요. 불법행위. 그 다음에요. 부당이득.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의 규정은 법률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민법 제552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효과는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근간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552조는 법률의 규정이죠. 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근간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에 근간다? 법률의 규정에 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민법 총칙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워가지고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죠. 처음에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5번. 이렇게. 자, 2번 보면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묻는 것이냐? 이것은 계약을 묻는 것이에요. 계약을.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물을 수 없잖아요. 계약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구별되는 것 네 개 정도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요, 계약 해제가 있죠. 계약 해제. 계약 해제가 있고요. 또 여기는요,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똑같은 해제란 말이 들어있어도 합의 해제는 그건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르죠? 우리가 여기 채무 면제죠. 면제가 있고요. 그럼 여기 채무 인수가 있죠. 인수. 채무 인수 이렇게. 인수. 인수는 그것은 계약이에요. 그런데 채무 면제는요, 그건 단독행위예요. 채권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여기 증여가 있죠? 증여? 증여는 증여 계약이죠. 그런데 여기가 단독행위로 뭐가 있어요? 유증.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알겠죠? 그래서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죠? 아, 일방예약이요. 여기요, 일방예약이 있죠. 예약. 이런 예약은요, 아, 죄송해요. 여기요, 일방예약이요. 일방 예약은 뭐예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언제나 채권 계약. 그런데 일방 행위는요, 행위. 일방 행위는요, 이건 뭐예요? 그건 단독 행위죠. 단독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일방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 행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여기서 단독이냐 계약이냐 물을 때, 여기서 물론 여기에 없는 건 단독 행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정답으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답으로 하는 것은 모든 국가 고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정답을 해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추인이죠? 여기는 동의죠? 항상 취소, 철회. 여기가 합의란 말이 중요해요. 합의. 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해제 그러면 그건 단독행위예요. 알겠죠? 합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합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다? 계약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요,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을 보면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나요? 그럼 단독행위 아닌 것? 똑같은 걸 물어보죠. 뭘 물어본다? 아닌 것? 그러면 계약을 묻는다. 이 말이죠. 계약.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을 찾으면 여기는 해제죠? 해제? 여러분 항상 뒤를 봐. 끝을 취소죠? 철회죠? 예약이죠? 동의죠? 알겠죠? 예약은 뭐라고 한다? 채권계약이에요? 물권계약이에요? 여러분요, 예약은 채권계약이지 물권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권계약은 물권적 합의를 얘기해. 그 말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물권계약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에 속한다.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물권계약이 아니고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을 보면 권리 변동이 나왔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주택거래다 시험 들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넣긴 했는데 을은 다시 병과 저당권을 뭐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을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뭐죠? 권리가 넘어가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이 을이 소유권자가 또 뭘 한다? 저당권을 또 설정하는 거다고. 이건 설정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보는 케이스 사료에서 보는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권리를 여기요.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 뭘 한다?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여기서 발생을 보면 우리가 절대적 발생을 원시취득이라고 하죠. 상대적 발생은요.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원시취득은 건물의 신축 딱 하나 알고 신축.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 보면 소유권 나오잖아요. 소유권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의취득. 선의취득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부합, 첨부라고 했죠? 첨부? 첨부는 뭐가 있어요? 부합하고 혼화하고 가공이 있지. 이건 암기해야 돼요. 그냥 이것은요 우리 뭐죠? 소유권 부분의 순서예요. 기본서의 순서. 그러니까 여기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그런데 보통 부합, 혼화, 가공으로 쓰지 않고 첨부라고 해가지고 잘 나와. 그러면 첨부란 말은 부합, 혼화, 가공을 묶어서 첨부로 간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소유권 부분이니까요. 그럼 항상 뭘 묻느냐?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 그것 항상 승계 취득을 묻는 것이에요. 그럼 승계 취득은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것은 이전적 승계가 있는데요.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권을 잡는 것. 제한 물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한물권은 뭐라고 그랬죠?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타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타인의 물권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항상 제한물권은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저당을 잡았다, 전세를 잡았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뭐다? 설정적이 되는 거예요. 제한물권은 무조건 설정. 알겠죠? 지역권 설정. 알겠죠? 그런데 설정적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에다가 뭐라 하는 것?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뭐라 한다고? 설정한다.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전적은요. 여기 이제 좀 문제죠. 이전적은 특정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괄 승계가 있죠. 이 포괄 승계에 상속이 있죠. 특정 승계에 대표적인 게 매매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여기서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래서 매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매매는 뭐다? 승계 취득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이고 매매는 특정이고 이전이고 승계죠. 됐나요? 그럼 상속은요?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죠. 상속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돼. 포괄 승계는 우리가 세 가지 남겨야죠.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포괄, 유증. 다시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세 가지가 포괄 승계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속은 포괄 승계다. 이것만 암기하면 안 돼.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매매하고 교환은 하나는 특정이고 하나는 포괄이니까 매매를 포괄 그러면 틀리죠. 상속을 특정 그러면 틀리죠. 그런데 이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이전. 그래서 매매는 이전적 승계고 상속도 이전적 승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 그래서 매매는 승계취득, 이거는 상속도 승계취득. 그런데 여기요, 소유권에다 저당을 잡죠? 소유권에다 저당 잡는 것은 결국 뭐에 간다? 승계취득이죠. 그래서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갑의 건물, 갑 소유 건물의 저당을 잡는 경우는 승계취득이다. 맞아, 틀려? 맞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뭐다? 승계취득이다. 상속받은 것은 승계취득이다. 그래서 다 승계취득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먼저 이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거의 만약에 권리 변동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의 뭐 여기서 정답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죠. 보는 눈. 그 다음에 이 변경은
주체가 변경될 수 있죠. 주체는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의 변경을 해서 작용. 작용이라는 것은 효력이 변경된다. 효력. 효력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2번 저당권하고 1번 저당권하고 어떤 것이 더 좋아요? 1번이 더 낫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갖춘다? 뭘 갖춰요? 대항력을 갖춘다. 대항력. 이것을 작용이라고 그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내용의 변경이 있어. 이 내용의 변경에는 뭐가 있냐면, 질적인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변경이 있거든요. 질적은 뭐고 양적은 뭐냐?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부합이 되죠. 부합. 이런 부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커지죠. 커져요. 저거 줄어들어요. 커지죠. 일부가 멸실되면요. 줄어들죠. 우리 집에요. 3층인데요. 누군가가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죠. 전세가 나가요. 그러면 늘어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질적이라는 게 뭐예요? 질적은 건물이 멸실되고 이것이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되고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을 질적이다. 그것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멸은요. 소멸은 뭐가 있다?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상대적 소멸이 있죠.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멸실됐다.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죠. 그런데 멸실된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혹시 기억나요?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면 물상대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에 가서 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상대위하는 범위 안에서 물권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요, 우리 공제사 시험에 아주 옛날 시험에 10회인가 그 정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건이 멸실되면 전부죠. 물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언제나 소멸한다. 그 틀린 건 맞아. 맞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물상대위하면은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아니요, 질권, 저당권, 유치권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물상대위하면. 그러니까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에서요. 을로 바뀌죠. 그러면 을은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다음에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1번. 신축이죠? 신축은 뭐에 속한다? 원시 취득이죠.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네, 저당. 소유에다가 저당을 잡았네. 제한물권이네. 제한물권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이고 설정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면서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2순위가요. 순위가 승진하죠. 순위가 승진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것은 효력이 좋아졌다. 효력을 뭐라 한다? 작용이라고 그래. 이것을 작용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진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죠. 매각. 을에게 팔았죠. 그럼 잘 봐. 그럼 이것은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졌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했죠. 그러니까 아예 권리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뭐라 했죠? 매각했다고 그랬죠? 이 매각을 뭐라 한다? 매각을 이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았다 이 말이죠. 승계취득은 뭐다? 이건 이전했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특정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물어봤냐? 갑의 입장에서 물어봤죠. 갑의 입장에서 소멸하는 것을 상대적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면은 그것은 승계취득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특정 승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매매를 한 경우 이렇게 가지고 이전적 승계에 속한다, 승계취득에 속한다, 특정 승계에 속한다, 다 맞는 말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상속이죠. 여기 봐봐. 상속. 상속 똑바로 나왔죠? 상속이죠? 그럼 상속은 뭐예요? 포괄승계죠.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뭐죠?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는요? 승계취득이죠.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이전적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돼? 포괄승계. 다른 말로 승계취득이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상속은 이전적이라 해서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포괄승계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취득에 속한다.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요 이것이 이렇게 편명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사례 형태로 나온다. 똑같다 그래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 3번이죠.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 작용상 변경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법률행위 효력이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요. 자,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불성립이죠. 성립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효력이죠. 효력.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갖췄으면 뭐라 한다? 유효. 갖추지 못했으면 뭐라 한다? 무효. 또는 뭐라 한다? 취소. 이렇게. 취소에서 뭐가 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어?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조건 보면 조건이나 기한은 다 효력에 들어있거든요. 특별 효력 요건, 조건이나 기한. 그러니까 우리가요, 103조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건으로 했다. 그럼 103조 위반이면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이것은 효력 요건이니까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건뿐만 아니라 뭐가 다 무효가 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항상.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전체가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이지 효력 요건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고. 전체가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죠. 만약에 우리가요, 두 사람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통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무효니까.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보면 뭐가 나냐면 물권법에 가면요. 교회 대표자가 교인 총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고 뭐고 다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된다? 유효, 무효? 무효죠?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효능 요건에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 특별히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뭐라냐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랬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이것은 법령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묻는다? 성립 요건을 물어야지 원칙이에요. 성립 요건. 왜? 효력 요건하고 비교되는 건 뭐죠?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성립 요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계약을 할 때 걔는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할 때요? 등기시 제출 서류예요.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등기할 때. 계약할 때는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만 농취증이죠? 이 농취증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그것은 계약할 때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뭐 할 때?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다. 원래는 효력 요건이 아니면 무슨 요건이라고 해야 돼? 성립 요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두 번 다 농취증이 났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보면 대립권, 조건, 조건, 적법성. 알겠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허가. 여기서는 다 효력 요건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전체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크게요. 그림을 크게 보면서 이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 대해서 약간만 이해가 있으면은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요. 아주 쉬울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6번 보면 법률행위 종류죠. 이런 것들은 약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혹시 그 물권법 공부할 테스트죠. 여기 봐봐. 2월 1일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요. 여기서 뭐를 주죠?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을요.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요. 중도금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요. 뭘 줘요? 잔금을 주죠. 그 다음에 5월 1일요.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를 격려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여기 중도금은 이것을 일부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이행. 그러면 여기 계약금이죠. 이 계약금을 뭘 한다? 채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잔금을 주죠. 이 잔금을요. 잔금을 줄 때 뭘 주죠? 잔금하고 뭘 바꾸죠? 등기 서류로 바꾸죠. 등기 서류. 이것을 뭘 한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 행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기가 격려되면 이제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등기가 이제 하면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먼저 여기가 채권 행위가, 아, 여기가 채권 행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가 잔금 주고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뭘 한다?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면은 일부가 이행된다. 우리가 전부 이행할 필요 없죠? 일부만 이행해도 이행관계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이 있는 거잖아요. 등기가 격려되면은 아예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가 어느 정도 이게요? 이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 서류를 주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 행위라고 하죠. 우리가 채권 행위는 뭐가 있다? 채권 행위는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를 부담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행의 문제. 알겠죠? 그런데 이 의무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등기 서류를 주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 행위죠. 이 물권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것을 처분 행위다. 처분 행위는 뭐가 없다?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처분 행위는 누가 한다? 이것을 처분 권한자.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물권 행위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요, 여기 잠깐 지우면 물권 행위하고 준 물권 행위를 반드시 남겨야 돼. 그래서 처분 행위는요? 처분 행위는 여기서 물권 행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준 물권 행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 행위는 뭐가 물권이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유권을요, 소유권하고 이전하고 제한 물권은요, 설정하고 제한 물권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그것은 물권에 관한 것이 나오면 그건 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전세권을 소멸시킨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알겠죠? 저당권을 설정한다. 아무튼 물권에 관한 것은 다 무슨 행위다? 그건 물권 행위가 돼. 그걸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 준 물권 행위는요, 많이 할 필요 없어. 채권 양도. 알겠죠? 채권 양도. 물론 채무 있어 그러는데 채권 양도. 딱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또 뭐냐면 면책적. 면책적은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 채무 인수.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예요. 인수 이렇게. 이런 것도 그래서 채권 양도만요. 우리 시험에는 연속 두 번이나 나왔어. 준 물권 행위. 채권 양도는 준 물권 행위고 처분 행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특히 여러분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한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분 행위죠. 물권 행위죠. 준 물권 행위죠. 이 두 가지가 처분 행위다. 특히 물권 행위는 뭐다? 물권에 관한 거. 소유권을 이전, 제한 물권을 설정, 변경, 소멸.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처분 행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채권 행위죠? 그럼 채권 행위는 뭐를 채권이라고 한다? 계약. 아까 계약이었죠? 계약? 계약을 뭐다? 여러분 봐봐. 교환, 매매. 여러분 적어도 임대차. 이것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봐요.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시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란 말이 나타나면 계약이에요.
교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건 계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봐봐. 등기를 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하고 그다음에 여기 교환하고 여기 증여하고 이 세 가지의 경우만 등기를 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가 있다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로서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등기했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걸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계약이다. 계약. 그러니까 이러면 적어도 네 가지는 알아야 돼. 네 가지. 뭐를 알아야 되냐? 매매, 교환, 매매, 임대차, 증여. 이 네 가지는 뭐다? 계약이다.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는 뭐다?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없는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그 말은 상대방 있는 것과 비교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먼저 상대방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또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상속 포기.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상대방 없는이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알겠죠? 여기 계약 해제. 해제는 또 뭐하고요? 취소, 해지. 해지 이것과 더불어서 이걸 뭐다? 상대방 있는이다. 상대방 있는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덟 가지. 여기요? 지금 세 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면제, 상계, 또 추인, 철회. 이렇게.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상대방 있는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있는과 상대방 없는. 이렇게. 명칭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제한 물권이죠? 제한 물권을 설정을 했죠? 방금 내가 얘기했죠? 제한 물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 특히 이것을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인데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물권행위인데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상하고 무상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유상계약이 있고 뭐가 있죠? 무상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 편무계약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약은 99%가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에요.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무상하고 지금 유상하고 차이는 뭐냐? 유상은요, 서로가 주고받는데 대가성이 있어요.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이걸 대가성이 있어서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수강료를 내는 대가로 뭐를 해요? 강의를 듣죠. 이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고받아도 뭐가 없으면 대가성이 없다. 대가성이 없죠. 그럼 그것은 무상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커피 한잔 사줬어요. 그래 나도요 미안하니까 귤 하나 줬어요. 그럼 커피 값으로 귤을 준거 아니잖아요.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쌍무는 뭐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방이요. 매매계약 한번 봐봐요.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걸 쌍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뭐라 한다?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상계약은 딱 암기해야 돼. 이건 암기해야 돼. 증여하고요, 사용대차. 증여하고 사용대차만 무상이에요. 그래서 증여하고 여기가 사용대차. 사용대차하고 증여만 무상이에요. 알겠죠? 사용대차란 건 뭐예요? 어느 물건을 빌려다 쓰고 동종, 동량, 동질의 것을 다시 그대로 주는 거죠?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하고 증여는 무상이다. 우리 유상은요, 기본적으로 암기하죠. 뭐가 있다? 우리 유상은 우리 시험법이죠?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도급. 이 네 가지만 하면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은 유상이에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요, 무상.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는 뭐가 된다?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자요. 이제 7번. 자, 이제 이해는 됐죠? 자, 의무부담행위가 뭐예요?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뭐다? 채권행위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뭘 얘기한다? 채권행위는 뭘 얘기해요? 무슨 무슨 계약을 얘기한다. 무슨 무슨 계약. 이것을 채권행위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 알아야 되겠죠.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알겠죠? 사용대차도 했고 증여할 때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봐봐. 아무 말 없이 봐봐. 이게 이런 것이 웃겨. 교환하고 임대차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이것은 다 뭐다? 계약이다. 이것은 계약이다. 아무 말이 없어도 원래는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헷갈리라고 뒤에다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채권계약이라고 했죠. 주택분양계약이잖아요. 앞에가 중요한 거 안고 여기 나왔죠. 채권양도. 채권양도하고 채무인수. 면책자 채무인수를 얘기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서 무슨 행위라고? 처분행위다. 이렇게. 처분행위. 이렇게. 이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것도 봐봐. 얼마나 겸허하게 문제를 내놨어요. 여기 채권이라는 거니까 채권 그러면 어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채권은 계약이다.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택분양계약, 이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엉뚱하게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채권 양도, 이렇게. 5번. 자, 8번은요, 요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봐. 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갖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요식과 반대가 뭐다? 불요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다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불요식인데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것. 그건 우리가 암기하라고 몇 번 얘기했죠? 대리권 수여 행위죠. 이러면 대리권 수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권 행위죠. 수권 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이 수권 행위는 뭐다? 첫 번째. 그것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다?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행위에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다? 비출연 행위에요. 우리가 출연이란 말하고 비출연이 있죠?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 재산은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운인데 상대방이 업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 한다? 비출연이다. 이렇게. 또는 내가 다운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업되지 않거나 똑같아.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해봐. 대리인이 내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지. 그렇다고 해서 대리인한테 너 내 집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우린 것을 말한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암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수권 행위하고 알겠죠? 수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하고 이건 비교해야 돼. 수권 행위는 대리권 수여를 수권 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리권 수여에 표시죠. 표시 125조. 대리권 수여에 표시는 알린다는 거. 알린다. 이것을 뭐 한다? 통지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수권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 대리권 수여. 이 대리권 수여를 수권행위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럼 대리권 수여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대리권 수여 그럼 뭐다? 그것은 의사표시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럼 그건 뭐고? 준 법률 행위이고. 말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대리권 수여. 그럼 뭐다?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뭐다? 그것은 준법률행위다.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답이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구분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유언이죠. 우리는요, 가족법이죠. 우리가 요식행위는 특별성립이니까 유언, 유증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 두 가지는 가족법이죠. 그럼 가족법은 무조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가족법 뭐가 있어야 돼? 그것은 요식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어음행위, 법인 설립은 뭘 해야 돼요? 정관, 정관을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음행위 이렇게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요식, 이 요식은 다른 말로 뭐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대리권 수여 이렇게. 자, 9번 한번 볼까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목적이죠? 그럼 목적은 뭐가 있어요? 목적은 먼저 확정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 가능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 적법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회적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사회적 타당성. 여기 적법성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것을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임의 규정이 있죠. 강행 규정 여기요. 임의 규정 이렇게. 이 강행 규정은 또 뭐가 있다?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다? 유효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효력 규정이 뭐가 있는지 단속 규정이 뭐가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서 보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 뭐다? 중간 생략 등기. 그건 암기해야 돼.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 뭐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알겠죠? 그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그럼 뭘 찾아야 하는 거예요? 뭘 찾아라? 단속 규정을 찾아라. 단속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왜냐면 여기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상 여기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 작년에 저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 있죠? 소유권 이전하는 특별저축법이 발효가 됐어. 알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 시간에요, 민법 강의할 때요, 그 특별저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저축법이 있으니까요, 중간 생략 등기요. 알겠죠? 그래서 특별저축법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단속 규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는 하는데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지만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에 이자제약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 최고 이자율이 얼마냐면 지금요 24%에요. 연 24%. 24%를 뭘 했다? 초과했다. 초과.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 이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돼. 중요한 것은 초과하는 부분만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그것에 반환을 청구. 만약에 이자를 30%로 했다? 6%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만 무효가 된다? 초과하는 것만. 그러면 똑같이,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이러면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이게요,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이렇게요. 이때 이 초과 있죠, 초과?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요. 이 초과 부분만 뭐를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초과 부분만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초과 이자. 그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부분은 무효. 초과 부분만 반환 청구.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죠. 그다음에 3번요. 여기서 보면 공익법인이죠. 이 공익법인을 말한다. 한 번은 공익법인으로 나오고요. 한 번은 학교법인이라서 학교 똑같아요. 공익법인, 학교법인 이렇게. 그래서 공익법인이라는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그 다음 줄고 주무관청 허가.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건 이것도 효력 규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보통요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뭐를 하냐면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가 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라든가 뭐 독재국가들 있죠. 보면 허가 규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요?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니네 국민들한테 니네 아무도 하지 마 이거. 아무도 하지 마. 그래놓고 너는 해. 너는 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금지해놓고
어떤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으면 어때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에 너무나 좋겠죠. 말 잘 듣는 사람 허가해주고 안 듣는 사람은 안 해주니까 똑같은 소리를 제출했어요. 그래도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허가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을 쓰면 그것은 다 효력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관 변율상 명의상 약정. 우리 명의상 약정은요 제4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다? 명의 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무효? 이렇게 돼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이게 중요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명의 신탁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뭐를 요하는 규정? 허가. 토지 거래 허가? 허가?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효력 규정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1번. 그래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알겠죠? 를 금하는 규정 이렇게. 자 10번은요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 소유 갑의 A 토지 매매 계약서 A 토지랑 계약이 유효인 거 찾으라는 거죠. 유효인 거 알죠? 따져보면 되죠.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위해서 체결한 뭐라고 그랬어?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 지금 봐봐요. 도박 자금이죠. 도박 자금 몇 조다? 103조 위반이죠. 위반이고요. 이것은요 변제 약속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변제 약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라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저당권 등기 등기한 경우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경우가 있잖아요. 이 등기를 말할 수 있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요 103조에 위반돼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종국적일 때 법률관계가 종국적으로 완전히 등기가 이전됐을 때 말소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당권만 있는 것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관계가 종국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 봐봐. 여기는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자기가 도박자금 빌렸는데 자기 땅으로 내가 다, 나중에 내가 돈 갚을게 변제할게 약속만 했단 말이야. 약속만.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종국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알겠죠?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 양도 계약.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또 하나 있어. 이거 알겠죠?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돼. 알겠죠? 종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물 변제하기로 약속하거나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속했죠?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죠?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 유효무효. 무슨 규정? 그래서 이건 단속 규정이다. 이건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다. 그렇죠? 단속 규정 유효 이렇게 유효.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로 표시되어 있다? A 토지로 표시가 됐죠. A 토지로. 그런데 갑과 을 모두 B 토지죠. B 토지. B 토지 모두 B 토지. 그럼 B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 의사의 일치가 있다. 의사의 일치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지금 무슨 토지를 지금 묻고 있죠? A 토지.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요,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4번은요, 이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요, 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탈법행위요? 우리가 탈법.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 있죠?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을 했느냐? 간접적으로 위반을 했느냐 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하면 무효. 간접으로 위반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뭐라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탈법행위다 이렇게. 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더 봐. 국유자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갑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 재산인 A 토지에서 타인을 명의로 이렇게. 자, 봐봐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가 재산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혼자만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못하겠는데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면 그걸 직접적 위반이라고 그래. 그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그래, 자기 동생의 이름으로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간접적이죠. 그것도 무효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뭐라고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이것도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죠. 조합의 조합장이죠. 조합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뭐냐면 여기요. 이 원래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의 조합장은 어떤 조합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농협동조합이다. 그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가 조합장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어. 대리인. 알죠? 왜냐하면 대표자,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조합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이요.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했죠. 자신의 이익, 이것은 뭐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대표권 남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표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원칙은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지금 봐봐.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 안 지죠? 안 지죠? 지금 봐봐요. 이 을과 짜고 그랬죠. 을과 짜고. 그러니까 을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 사람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A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계약은 조합의 효력이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우리가 조합의 조합장은 대리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알죠? 본인이. 그래서요, 이것을 얘기해. 정답은 뿐이다. 대번은, 정답은요, 2번, 이렇게, 2번. 알죠? 중간, 생략, 등기. 알죠? 2번이고요. 4번은, 그것은 탈법 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11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